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점TV입니다. 오늘은 산업용 바닥펜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름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선풍기의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사실 선풍기라는 게 조금 애매하죠. 특히 이런 바닥펜 같은 경우에는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만, 한 공간만 쏘는 펜이었는데 오늘 제가 들고 온 펜은 회전이 되는 펜입니다. 16인치와 20인치, 24인치 모델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모델은 20인치의 모델입니다. 이 제품인데요. 흥진테크라는 수입산에서 수입을 하는 중국산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아시겠지만 흥진테크라는 회사가 이런 선풍기 쪽, 겨울용품 쪽은 통뼈가 좀 굵은 회사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팬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말은 모터 힘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코일이 많이 감겨있다는 얘기고요. 저가형 플라스틱 날개 팬이 아닌 알루미늄 팬의 바닥 팬인데 이 제품이 생김새를 보시면 조금 뚱뚱합니다. 이게 왜 뚱뚱하냐면 이런 식으로 날개가 안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120도까지 바람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일일이 선풍기를 옮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보통 이런 바닥펜 같은 경우에는 상하로만 360도 회전이 됐었는데 이 제품은 뚱뚱하게 만들어놔서 안에서 축으로 회전을 시켜주기 때문에 보다 넓은 곳으로 바람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한 대, 한 대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 이 한 대로 커버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소음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가정용으로 쓸 수는 없고요. 현장용이나 캠핑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110W이기 때문에 전기가 사용이 되는 캠핑장에서는 거기 있는 콘센트에 꽂아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아니면 작은 발전기를 들고 가셔서 바닷가라든지 오픈되어 있는 장소에서 쓰기에 적당한 모델입니다. 아래쪽에도 공 패킹으로 진동을 최소한으로 잡아주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도 현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고요. 철제 다리로 인해서 내구성도 견고합니다. 색깔이 검정색이라서 때가 많이 타긴 하겠네요. 서큘레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직선 거리는 서큘레이터보다 작지만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넓은 곳을 시원하게 할 때는 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알루미늄 날개가 일반 플라스틱 날개보다 모터의 힘 전달력이 좋기 때문에 성능은 괜찮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금액이 16인치 기준으로 6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인치 기준으로 7, 8만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산업용 선풍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름인데 정말 건강 유의하셔가며 쉬어가며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